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자,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게임 발구단의 출장맨입니다. 위즐로입니다. 지지입니다. 자, 오랜만에 지지님과 함께 그리고 오랜만에 이 일요일 시간을 저희가 세 명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좁아요. 네, 엄청 좁아요. 지금 더워 막 사람들끼리 부득히 안 가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이제 광각을 때릴 수는 있는데 뒤에 크로마키가 우리가 좀 좁아가지고 좀 뭉쳐 있어요. 난 좋아. 오랜만에 좀 정겹다. 네, 지진님이 한동안 이제 현생에 크리티컬이 네. 좀 터져가지고 좀 못 와주셨는데 오늘 좀 급하게 좀 와주셨어요? 사실 와줬다기보다는. 저도 원래 일정이 뻥크가 나갖고 아 그래요? 네, 땜빵 겸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사전에 하나 녹음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또 급하게 좀 수혈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잘 못 봤어요. 네. 잘 못 본 게 아니라 그냥 전혀 보지를 않았죠. 네. 원래도 뭐 그렇게 준비가 철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위즐로님 생각보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지금 굉장히 즐겁습니다. 아, 즐겁다? 지금 한번 어디까지 말을 안 하고 내가 과연 버틴길 수 있나 시험을 해봤는데. 네네. 3분은 안 가네요. 아, 안 가요. 일단 입 다물고 있으면 제가 말을 걸 거기 때문에. 아, 여기 보고 있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평소에 항상 여기서 말이 끝나면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긴장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둘이 너무 오래 했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오늘 한번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트로를 원래 준비했던 게 지난번에 저희가 닌텐도 다이렉트 2월달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라이브를 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한글화가 확정된 것들만 한번 먼저 한글화가 확정된 거요? 네. 그래서 한글화가 확정된 것만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맨 첫 번째로 일단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젤다의 전설. 네. 아, 왕눈이. 네, 왕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해외에서 지금 그 얘기가 좀 많아요. 원래 $60였는데 네. $70로 가격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화제가 좀 되는 것들도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 일단 5월 12일에 네. 74,800원. 74,800원이면 이게 사실 스위치는 그 완전 차세대기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신기종이라고 하긴 좀 그래서 좀 비싼 감은 없잖아 있는데 요새 하도 게임을 살 때 8만원 준 적이 많아서 74,000원 정도면은 젤다치고는 그냥 무난한 가격인 것 같아. 야숨하고 아마 야숨하고 네. 똑같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부담이 없다 요 정도면. 그리고 컬렉터스 에디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에 나오는데 139,800원인데 이제 아트북 같은 것도 들어있고 하거든요. 네, 아쉽게도 아트북은 늘상 그렇듯이 한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뭐 아트북이니까 뭐 그런 건 괜찮고 이것도 한번 도전해볼 겁니다. 아마 예구 열기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야숨 자체가 국내 판매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좀 많이 찍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아미보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었죠. 아, 아미보 정말 이쁘게 나왔던데요. 이것도 아마 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아미보 사는 건 포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피크민 4 7월 21일에 64,800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조금 플레이 타임이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3까지는 다 재밌었는데 그 플레이 타임도 좀 짧아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한 10시간 정도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10시간. 네. 보통 이렇게 가족용 게임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런 게임들은 플레이 타임이 네. 좀 짧은 것들이 많아요. 거기다 이제 파고들기 요소도 워낙 적어서 그렇죠. 조금 뭔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런 게 좀 들어요. 이게 혼자 사는 남자라서 저 같은 유부남한테 그렇죠. 굉장히 적절한 플레이 타임인데 그런 가격이 그런 플레이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요거 하나 살 돈이면 야숨 사는데.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 이것도 지진님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메트로이드 프라임 리마스터. 아, 메트로이드. 아, 드레드를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네네. 프라임은 좀 다른 게임이죠? 그렇죠. 완전히 네. 다른 스타일이죠. 그냥 이름은 같은 메트로이드지만 둘 다 드레드도 그렇고 프라임도 그렇고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서 특히 이게 원작이 아마 메타 점수가 한 97점인가 그 정도 받죠? 97점? 네, 1편이 그렇게 받았었고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게임이었어요. 네네. 근데 그 후에 이제 후속작들이 살짝 휘청거리다가 이제 저랑 출장맨이 좋아하는 헌터즈 네네. 예, 메트로이드 프라임 헌터즈도 굉장히 점수가 괜찮았고 그리고서 명맥이 거의 끊겼는데 그게 이제 NDS니까 네네. 아마 거의 한 10년 가까이 10년 넘었지. 예, 훨씬 네. 넘었나? 아마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시리즈인데 이게 좀 잘 나와서 이제 포도
네네. 개발 중이죠 신작이. 그것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메트로이드 프라임 헌터즈 메트로이드 프라임 리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닌텐도 다이렉트가 등장했을 때 바로 이제 DL은 풀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키지가 3월 9일. 원래 영상에서는 3월 3일로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이고 국내에서는 3월 9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4,800원. 리마스터다 보니까 확실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베요네타 오리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처음 공개됐을 때 가격을 몰랐어가지고 그냥 좀 싸게 조금 분량 작게 그냥 기념판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맞아요. 가격을 보니까 64,800원 이건 완전히 풀프라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꽉꽉 채웠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베요네타 팬분들은 이런 스타일이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베요네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요건 기대하고 있어요. 저 요런 그 약간 그 게임 플레이 자체가 마녀와 뱃기경 뭐 이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네네. 전 이런 거 좋아해서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요네타 하면은 일단 쭉쭉 빵빵 좀 딱 나와줘야 되는데 쭉쭉은 한데 빵빵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 근데 빵빵 터지긴 하지. 어린애가 나오잖아. 봐줘야지. 어린 시절의 베요네타기 때문에. 네네. 네, 어린 시절이지만 건... 마녀라서 인간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네, 어쨌든 베요네타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3월 17일에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디즈니 일루전 아일랜드. 저 이거 보고 나서 요게 그 저는 그 디즈니 쪽에 큰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게 미키마우스 저작권 바뀐 이후로 바뀐 캐릭터래요. 네네. 맞아요. 보면서 저는 뭘까 이거 뭔가 어색한데 이랬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림체가 한번 바뀌었죠. 네. 네. 근데 일단 그래도 디즈니라서 귀엽긴 해.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44,800원 네. 7월 28일에 등장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 게임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친숙한 만큼 게임 스타일도 좀 친숙하지 않을까? 다만 네. 이제 문제는 마치 컵헤드의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난이도적인 측면이 과연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요게 조금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게 플레이 영상을 봤을 때 아마 뭐 이게 파티 게임 같아 보이더라고요. 다인 플레이가 가능한 걸로 보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요것도 가족들끼리 하면 참 좋을 텐데 난이도만 이상하지 네, 않나요? 난이도를 좀 봐야겠다. 플랫폼 게임들이 워낙에 난이도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특히 디즈니 플랫폼 게임이 쉬운 적이 잘 없죠. 아, 생각보다 동심 파괴 많이 됐었죠. 맞아요. 네.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여성 아이들 이 좋아할 것 같은 패션 드리머라고 하는 게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날짜는 안 나왔고 2023년인데 한글화가 될 것으로 일단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솜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삼바데 아미고 즐거운 파티라는 부제로 올 여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게임을 잘 그러니까 영상은 보니까 뭔 게임인지는 알았는데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삼바데 아미고.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완전 흥겹더라고요. 이게 원래 아케이드 버전이죠? 네. 이게 이거 뭐라 그러죠? 흔드는 거? 무슨 우라차차? 우라차차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뭔 샤카 뭐 비슷한 거 있었어. 그런 건데. 뭔 샤카라카? 뭔 샤카입니다. 이거 좀 네. 무지합니다. 아무튼 요게 참 조이콘에 특화가 돼 있다. 조이콘 흔드는 그런 느낌으로 하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요것도 아마 이제 특수콘이 나오겠죠, 같이. 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장사하려면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다음으로 이제 괴혼 시리즈. 네. 네, 아바마마와 돌아온 대굴대굴 쫀득쫀득 괴혼 6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제 네. 괴혼은 제목만 봐서는 이게 어떤 시리즈의 리마스터인지 어디에 후속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2편의 이제 리마스터로 알고 있는데 추가에서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편이 스위치로 아마 스위치만 한글로 나왔을 거예요. 제가 이거 기종별로 항상 괴혼이 나오면 해보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재밌죠. 항상 재미있는데 그 하던 스테이지까지만 하고 그만둬. 아 약간 그런 게 있어. 근데 항상 제목은 달라. 그러니까 엔딩을 본 적이 많지 않은 게임 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항상 거의 엔딩을 봤는데 너무 짧아갖고 아쉬웠는데 재밌고. 근데 아무래도 1편, 2편 이렇게 계속 나올수록 똑같은 그 컨셉을 가지고 해갖고 네네. 조금 지겨운 부분도 있죠. 얘네들도 거다이맥스를 하든지 뭔가 해야 돼.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아바마마와 돌아온 대굴대굴 쫀득쫀득 괴혼 6월 1일에 출시된다는 이야기 전달해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노피디님께서 굉장히 기다리셨던 세계수의 미궁 1,2,3 HD 리마스터가 있습니다. 6월 1일에 등장을 하고요. 제가 요거를 라이브로 못해봐서 정말 아쉬웠던 게임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번에 나온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또 스위치엔 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터치는 된다고는 하는데 그 맛을 과연 잘 살렸을까가 좀 걱정이긴 해요. 예전에 그 뭐 두뇌 게임에서 두뇌 펜을 네. 이제 동봉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것도 아마 그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아, 그 펜이 호환이 되려나? 네네네. 호환되는 펜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스위치용 펜이 따로 있어요. 그게 세계수의 미궁에서 쓸 수 있는 건가? 아마 동봉이 된다면 그렇게 개발을 했겠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1, 2, 3편이 합본으로 나오나 그렇죠. 싶었죠. 합본으로 나옵니다. 합본으로 나온 거예요? 합본으로 네. 나오고 합본으로 구매했을 때는 79,800원이고 아~ 개별 구매도 가능해요. 근데 개별 구매를 했을 때는 각각 39,800원. DL로만 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별 구매는. 네네네. DL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두 개 살 거면은 합본을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합본을 사면 원만하고 안 하죠. 재밌으면 할 수도 있어. 내가 암. 재밌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수의 미궁, 이제 DRPG, 던전 크롤러 게임들 중에서는 좀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련 장르에 좀 흥미가 있으시면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위즐로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마리아 뜰리의 리메이크. 야 진짜 이건 생각도 못했어요. 잘 부르고의 연금술사. 요거 올 여름에 59,800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작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아틀리의 시리즈의 제일 첫 작품입니다. 아, 제일 첫 작품. 그리고 이건 심지어 한글화도 됐었고 국내 정발도 있었어요. 아, 원작도요? 네. 네. 저도 이거 CD를 갖고 있는데 요게 딱 한글화해서 판매량이 폭망하고 2편부터 한글화 안 하고 정발도 안 했죠. 손가락이 아픈 시리즈 중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연금술의 난이도나 이런 게 입문으로서 참 좋긴 한데 그 당시에 조금 혹평받았던 게 이제 친절하지 못하다. 시스템 자체나 밸런스가 그 난이도 그 레벨 디자인을 잘 못해서 난이도가 들쭉날쭉해요. 올라가는 그 상승 곡선이. 네네. 그래서 그게 조금은 문제였는데 그거 아마 이제 리메이크니까 네. 리마스터도 아니고 리메이크니까 좀 손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도 그 2D 도트도 다시 찍었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약간 인도 아주머니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일러스트가 참 내가 좋아하는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것 같아서 너무 이뻐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마스터가 아니고 이건 리메이크라고 붙어놨어. 원래 이게 2D 도트의 게임이었는데 네네. 이게 3D SD화해서 게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약간 그 뭐야 꿈꾸는 섬 같은 느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라이자 정도의 그 그래픽을 안 만들었나 생각은 해봤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수익성을 확보할 자신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안전하게 좀 만들기 편한 SD에 3D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임이 바텐카이토스 1, 2 HD 리마스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으로 나와 있어요. 요건 혹시 원작 해보셨나요? 전 못해봤어요. 저도 못해봤어요. 네. 그래서 전 이거 나왔을 때 이게 뭔 게임이지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영상 보니까 알긴 알겠더라고요. 봤던 게임이긴 해.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 게임이야 분명히. 많이들 그 명작으로 취급해주시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당시에 제가 해당 콘솔이 없었어요. 게임큐브판이었나 그랬을 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못해봤어요. 이거.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리마스터가 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한글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건 아마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저도 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라이브 때 이솝님이 소리를 질렀던 그 게임 고스트 트릭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날짜는 안 나왔고 한글화 예정만 일단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 역전재판의 그 프로듀서가 나와가지고 만든 게임이죠. 네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그 역전재판 팀에서 나와가지고 따로 새롭게 게임을 이제 그 닌텐도 안에 있으니까 아 닌텐도가 아니라 캡콤 안에서 이제 따로 팀을 꾸려가지고 새로 만든 게임입니다. 아, 왠지 좀 냄새가 나. 네, 그런 냄새가 나고 이것도 그 캐릭터들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네. 네, 2D의 약간 애니풍이긴 한데 거기다 약간 미국 코믹스 느낌을 많이 넣은. 그래서 뭐 그것만 보더라도 저는 약간 제 취향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솝님 버디 미션 본드?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형삼을 좋아해. 아니 이솝님의 강력 추천으로 저는 무조건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 확실히 요거는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옥토패스 트래블러 2. 이거 발음 제대로인데? 너무 실망입니다. 아 너무 실망이다. 오늘 예고에 실패했어요. 아 오늘 예고였어요? 아, 네. 한정판? 네. 얘기 좀 있던데. 오늘 3시 예고였거든요. 네. 일하다가 까맣게 있다가 저녁에 그건 본인이 잘못해놓고 뭘 게임에 실망하고 있어. 아니 게임에 실망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실망했다. 본인한테 실망을 했다. 아니 그게 구성에 비해서 가격이 좀 세다는 거의 20만원 돈 정도 하던데.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거 패키지도 약간 그 급이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판하고 한정판 그냥 일반판 한정판입니다. 근데 이 한정판 가격이 그렇게 세요? 20만원인데 구성도 뭐 그렇게 특출나지를 못해서 그거는 어차피 안 두드릴 거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는 게 중요하다. 소장용이니까. 네. 어쨌든 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2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들 올라와 있어요. 만약 1에서 스토리가 좋았다면 정말 갓겜이었을 텐데. 아, 스토리가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니잖아. 아, 이게 아, 좋다고 보기엔 1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1에서 살짝 이제 평작, 수작 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면 그게 트라이앵글 스트레이트 기대감을 빵 튀우게 놨죠. 근데 거기서 이제 2가 나오는데 스토리도 개선해준다? 기대감이 빵 한 번 더 터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1편이 다 좋았는데 단점이 명확하니까 2편에서는 그 단점만 케어해줘도 단점만 케어해줘도 이거는 갓겜이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갓겜이 아니더라도 샀어야 됐는데. 체험판 해보신 분들 평가도 괜찮고 특히 이 시리즈가 1편에서 음악이 정말 좋았거든요. 2편도 역시나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아마 우리 발굴단 내부에서도 거의 다 사지 않을까? 다 그럴 하지 것 같아요. 않을까?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일단 어쨌든 패키지는 한정판을 어떻게든 중고나라에서 구하고 이제 어떻게든 그 대팔렘들 이 나쁜 놈들한테 어떻게든 구한 다음에 게임은 스팀덱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아요. 출시가 이번에 PC랑 네. 플스 쪽도 같이 나오죠? 네. 여러분 스팀덱 좋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 더 끼워넣자고 하면 오메가 스트라이커스라 그래서 4월 네. 28일에 무료로 풀리는 게임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스틱하키 느낌의 네. 게임을 이제 멀티플레이로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이게 그 오락실 항상 있는 네네. 그 하키 게임 네네. 그거 비슷한 거죠. 3대3 온라인으로 네, 3대3 네. 멀티 대전 게임인데 저는 요거 보면서 약간 로켓리그도 좀 생각이 나고 아무래도 무료이다 보니까 네. 뭐 우리 또 마침 딱 3명인데 같이 즐겨봐도 재밌겠다. 그건 이런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닌텐도 다이렉트 타이틀들 특히 네. 한글화가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 들에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한 닌다였습니다. 아 만족한 닌다. 아, 정말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게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나왔던 게임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일주일간 있었던 게임계의 뉴스 소식들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시작을 안 했었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들지? 인트로였어. 이게 지금 덥다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그러네. 그러니까 네. 이게 땀이 나기 시작했어. 자, 첫 번째 소식은 스팀의 트러블슈터라고 하는 국산 인디게임이 있었죠. 한동안 또 저희가 좀 물고 빨고 했었던 게임이기도 한데. 그리고 출장맨이 네. 그 발굴단 픽으로 갖고 왔었던 네, 과거에 이제 팟캐스트 시절에 저희가 네. 발굴단 픽으로 제가 이제 선정도 했었죠. 그게 이게 1호 발굴단 픽이었을 거야 내가 나한테. 맞아 맞아. 네. 그랬었는데 요 근데 게임이 졌지. 요 게임이 최근에 이제 할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해외 우회 구매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해외 가격을 좀 올렸대요. 일단 우회 구매가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각 스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국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아르헨티나나 인도 이런 식으로 가격 물가가 좀 낮은 곳은 네. 게임 자체를 2,000원, 3,000원에도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VPN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해외 계정으로 해외 구매를 하게 돼서 네. 원래 만 원짜리 게임을 국내 가격으로 따지면 2,000원, 3,000원에 구매하는 형태가 많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형태는 개발사에게 있어서 그리고 퍼블리셔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좀 손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불법이죠? 사실. 불법이죠. 불법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지 약관 위반 약관 위반 그렇죠. 약관 스팀 내 그러니까 밸브한테 걸리면 계정이 밴당한다. 그렇죠. 맞아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요게 많이 늘었대요. 원래 1% 미만이 우회 구매였던 걸로 이제 개발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우회 구매가 12%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회 구매를 그 개발사에서 알 수밖에 없는 게 구매한 나라랑 플레이한 나라가 달라. 그러니까요. 구매할 때는 VPN을 키는데 플레이할 때까지 굳이 VPN을 키진 않거든요. 심지어 이 트러블슈터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지속적으로 온라인 연동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템을 받는다든지 퀘스트를 받는다든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게 계속 있어가지고 이게 들킬 수밖에 없고 심지어 최근에 겨울 할인을 했잖아요. 맞아요. 할인을 하면서 이 우회 구매가 18%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우회 구매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정가가 얼마죠?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한 2, 3만 원대 정도 정가가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게임이 애초에 인디 게임인데다가 이 회사가
저희가 이걸 선정했을 때도 한 3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이 회사가 이걸 꾸준히 서비스를 했었고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 이 회사 아직 차기작 개발 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나온 수익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할 수밖에 없죠. 트러블슈터가 현재 스팀에서 26,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면 그냥 사지. 근데 이게 그걸... 진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는 이 게임에 대해서 진짜 높게 평가하는 게 라이브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어. 콘솔 게임처럼 팔았는데 라이브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그리고 이게 다른 게임들의 DLC처럼 쪼개 팔기가 아니라 새로운 업데이트가 계속 꾸준하게 있었어. 그냥 시나리오 업데이트랑 캐릭터 업데이트. 얘네 DLC는 있어요. 그냥 사운드 트랙하고 디지털 아트북밖에 없어. 어머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관심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나도 정식으로 우회구매가 아니라 정식으로 한번 구매해보면 하겠다.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서비스 지금 유튜브를 계속 하는 그때 시점이었으면 이것도 아마 추천 영상 하나 찍지 않았을까. 전도의 게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 약간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처음에 들어가는 유저 입장에서는 약간 MMORPG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옛날부터 계속 즐겼던 유저하고 격차가 조금 많이 나서 즐길만한 콘텐츠가 너무 많아. 그게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어. 그 정도로 정식 오리지널 스토리만 딱 즐긴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형태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천할 때도 풀로 다 즐기면 100시간 가까이 된다고 한번 되게 빨았었거든요. 지금은 한 300시간 해도 모자랄걸? 엄청나요. 그래서 일단 가성비는 기가 막힌 게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회구매라든지 뭐 혹은 험블번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일부러 사실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많은 유저들에게 자신들의 게임을 어필할 수 있으니까 보이는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아예 우회구매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생각이 되기도 해요. 특히나 이게 우회구매 같은 경우에 게임 코드 같은 걸 이렇게 사와가지고 네네. 싸게 파는 다른 나라 게임 코드를 사와서 파는 경우도 있고 리셀러. 근데 요거까지는 뭐 그래 약관 위반 정도예요. 요거는 게임 회사한테 굉장한 폐가 되긴 하지만 요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계정명을 달라 그래요. 이거 산다 그러면 그럼 계정명하고 비번을 달라 그러고 그럼 국가 코드를 바꿔서 거기서 직접 구매해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요거는 불법입니다. 요거는 완벽한 불법이고요. 계정 왜 이렇게 잘 알아? 뭐야? 찾아보고 왔으니까 알지. 스팀덱 샀잖아. 찾아봤으니까 알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알아봐 보셔야 되는 게 요거 같은 게 잘못하면은 밴 돼도 풀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애초에 본인의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싹 다 날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그냥 위반이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뭐 그거 얼마 아끼겠다고 뭐 해보고 또 재미없으면 환불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조금 싸게 살려고 그러는 거는 2만 원이면 국산 게임인데 2만 6천 원 사줍시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플스5가 최근 3개월간의 판매 실적을 좀 공개를 했어요. 플스5 콘솔 지난 3개월 동안 710만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 3개월이면 이제 할리데이 시즌이죠? 네네. 네, 정말 콘솔이 가장 잘 팔릴 시기이고 그러니까 아마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이걸 집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11월부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많이 판 것 같다. 이게 전년도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왔을 때부터 네. 계속 물량 부족으로 네. 같은 시기에 비해서 많이 못 팔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물량 부족이 해소되는 순간부터 엄청 폭발적으로 팔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플스5의 총 판매량이 3,200만 대 정도 네.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한 앞으로 한 5년에서 6년 더 판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무난히 1억 대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1억 대. 지금 스위치가 콘솔 판매 3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억 2천인가 3천만 대 팔았고 플스4가 그 다음 순위인 네. 1억 초반대로 판매를 한 걸 알고 있어요. 이제 플스5는 물량 부족만 해결되면은 그럴 만한 기계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않을까? 1억 대가 팔리려면 일단은 좀 더 애플 인수를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거 이렇게 엮는다고?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플스5를 이미 갖고 있는 유저인데 네. 플스5를 안 킨 지 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아 저는 플스5를 진짜 많이 스팀 요새 스팀 대기는 플스5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는 게임이 있으면 하겠죠. 근데 플스5 같은 경우에는 뭐 엑시액에 비해 좀 더 대중적이고 그리고 성능은 뭐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웬만한 PC보다는 좀 준수한 성능을 내니까 저도 플스5가 훨씬 더 많이 쓰지 않나 엑시액보다는 최근에 난 그냥 PC를 쓰는 것 같아요.
좀 갈리네. 네. 플스, 엑시엑, PC. 아니, 스팀덱을 산 이후로 PC를 잘 안 켜요. 아, 그것도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내 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스팀 대충 게임 골라가지고 게임하고. 그리고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각 잡고 하겠다. 그럼 플스를 키게 되고. PC를 잘 안 키게. 최근에 안 킨 지 오래됐어요. 이건 확실히 좀 유저의 성향에 따라서 확실히 많이 갈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플스가, 5가 또 프로가 나오지 않을까요? 프로하고 슬림하고 하나씩 나와야지. 뭐가 나오긴 나올 거야. 일단 루머긴 한데 그 프로 버전은 내지 않겠다라는 루머가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플스4는 4 오리지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온 게임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쩌면 플스4의 제대로 된 전성기는 프로가 뽑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5도 아마 이제 4가 아니 그러니까 원래 기본이 스탠다드가 좀 많이 팔리고 나면은 내년이나 내후년 후반쯤에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프로가 나온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도 사실 걱정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임들이 플스5의 성능을 오롯이 활용하고 있느냐. 심지어 지금 그냥 당장 나왔고 최적화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프로가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오면 살 거잖아. 아, 저는 플스4도 그냥 노멀 버전 써요. 아, 진짜요? 네. 오, 의외네? 저는 프로 버전이나 뭐, 이번에 그, 닌텐도, 새로운 OLED 버전, 그것도 안 샀고, 저는 기기는 그냥 순정 한번 사면 잘 안 바꾸는 편이라.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살 가격이 그걸로 가는 거야. 아니, 그러네. 그 기계를 바꾸는, 제가 로딩에 대한 이, 약간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이다 보니까, 굳이 기계에 대한 그런 욕심이 별로 없어요. 완전 성능충일 줄 알았는데, 의외네. 저는 팔콘 팬이라니까요? 예, 네, 단방에 이해했습니다. 네. 이거 이해하면 안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스5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팔리고 있다. 특히나 이제 물량 부족이 해소가 됐다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혹시라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구매를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게임 플스5를 사서 뭘 할지부터 일단 골라놓고 사시라.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일단 생각보다 할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PC이식이 많아서 조금 기다리면 그 게임 PC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하셔서 구입하셔야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즈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게임 발굴단의 이제 대장이시죠. 노피디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눈물을 마시는 새 관련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눈물을 마시는 새를 발표했던 만들겠다고 발표했던 크래프톤이 이제 실적 발표회를 했거든요. 네. 실적 발표회를 하면서 요 눈물을 마시는 새에 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 크래프톤이 눈물을 마시는 새를 개발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이제 그 몬트리올 크래프톤 몬트리올인가? 그 개발사 자기 자회사를 하나 차렸고요. 이제 거기에 수장으로 개발 리더로 패트릭 메트라는 분을 영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 분이 어떤 분이냐? 그 유비소프트에서 이제 파크라이 시리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들이 있잖아요. 레인보우 6나 레인보우 스플린터셀이나 네. 그런 걸 개발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별로 안 가긴 하는데 이분을 영입해서 이분을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래픽은 이제 크래프톤에서 지원을 하고 아트팀은 네. 그리고 게임 개발은 새로 오신 패트릭 매트 그분을 중심에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총 개발은 4년 안에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패트릭 메테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솔직히 잘 모르지만 유비소프트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아마 주력으로 개발을 하셨던 거는 파크라이 시리즈. 네네. 3편부터 6편까지 전부 디렉터를 맡으셨고요. 저는 그 전부 다 플레이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내리막길을 거의 미끄럼틀을 타고 계시다가 한번 반등을 하면서 크래프톤에 딱 안착을 했다. 그래서 약간 칼리스토 프로토콜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나라는 걸 조금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불안한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게임의 뭐 개발 내용을 공개를 하는데 이렇게 빨리 공개를 한 건 처음 봅니다. 뭐 아트워크? 이제 개발사를 차렸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디렉터를 뽑았대요. 음흠. 그리고 뭐 할 거라고 얘기를 갑자기 다 해놨는데 향후 4년 후의 일이라면 정말 까마득하거든요. 그렇죠. 또 어떻게 엎어질지도 모르고 보통 게임 공개라는 건 뭐 하이파이 러시는 당일 공개했듯이 최소한의 마케팅 기간을 두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뭐가 될까요? 창세기 전 된다니까? 창세기 전 나온다니까요. 언제 나오냐고요. 나온다고 올해 나온다고 4, 5세계에 나온다 진짜.
아주 아주 이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구만. 크래프톤을 까려는 게 아니라 눈맛을 까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은 거의 그냥 제가 봤을 땐 주가 방어용이다. 여기에 너무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우리 개발사들이 이런 거 공개를 함으로써 기대감만 증폭시켜놓고 괜히 기다리느니 희망고문 당하느니 좀 어느 정도 만들어서 트레일러를 좀 제대로 된 게임플레이 트레일러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 지금은 사실상 이제 아트북하고 뭐 이런 것 정도만 이제 등장을 아트북 했었고. 아트북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기획 단계인 거야. 그 말대로 기획 단계고 기획.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프로젝트를 세운 상태에서 좀 뭐랄까 아까 말씀하셨던 주가 방어용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사이즈가 있는 거고 국내 한정으로는 굉장히 유명했던 거기 때문에 눈물은 마신 새를 만들고 있다고 딱 어필을 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위즈로님이 주신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진짜 자신들이 세울 수 있는 올스타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테라를 만드셨던 분, 뭐 배틀그라운드 콘솔 플랫폼 런칭하셨던 분,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뭐 유비소프트에서 모셔온 분들 이렇게 해갖고 좀 짜거든요. 근데 그 문장 하나하나에 약간씩의 그 함정이 섞여 있어. 맞아. 그 여기 이제 한국인 개발자로는 송광재 씨가 아트 디렉터를 맡아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테라 이야기하고 그 앞에 그다음에 그라나도 에스파다 아우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씩 일단 기자가 아니 잠깐만요. 테라와 그라나도 에스파다 전부 다 아트웍은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기자가 약간 매기는 게 있어. 이게 아트웍은 나쁘지 않은 게임이었어요. 아니 이게 얼핏 잘 모르시는 분이 들으면 어 그래? 뭐 이름 있는 애들이 모였네 이랬는데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모여도 그다 잘 조화가 될까? 어 그냥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 아직까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멤버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아직 그 게임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 뭔가 그 스케치도 아직 안 된 게임이야. 사실 그러니까 네임학은 그건 것 같아요. 이걸 지금 발표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발표하고 싶지 않았는데 칼리스토 프로코이 너무 크게 똥을 싼 거야.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 메꿔야 되는데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뭐 업데이트를 하겠다 요걸로는 CR도 안 먹힐 것 같은 거지. 아니, 심지어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 지금 얼마나 호평이에요. 그게 사실 출시 전만 하더라도 칼리스토를 응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엄청 많았지.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 보고는 EA가 이 기회에 팔아먹으려고 한다 막 이랬는데 그게 그 명작이었네? 그러니까 이게 구관이 명관이었어. 눈마새가 2027년 출시입니다. 2027년 그쯤 되면 스위치 후속작이 나왔겠죠? 2027년이면 나는 마흔이에요. 2027년에 나올 것 같아? 아 뭐가 나왔겠지. 그럼 무조건 연기 한 두 번 하고. 왜냐면 플랫폼이 아직 제대로 공개가 안 됐어. 그것조차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플랫폼이 공개가 안 된 게 아니라 어디로 낼지도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플스 6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그걸 빌미로 내가 봤을 때 또 연기를 하면 그러니까. 정말 안 보이는 게임이 이거는. 어쨌든 기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눈마새라고 하는 IP 자체에 대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좀 입증하는 것 같고 그만큼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왜가 좋은 거야 이 뉴스? 아니 눈맛에 대해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이 사람들아. 우리 계속 가지고 있었어. 아니, 예전부터 계속 아트북 나오면 아트북 공부해. 우리만큼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트북 리뷰도 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 있었던 게임계의 뉴스 소식들 간략하게 조금 알아봤고요. 잠깐 끊었다가 저희 이제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사연 이야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밴드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 여러분들의 사연들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밴드의 레인트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네. 자, 어제를 기점으로 스위치 모노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네. 어제 새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장비 파밍 겸 몇 시간 돌려봤는데 30프레임도 안 되는 화질 저하로 인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액박으로 하다가 오랜만에 스위치로 해보니 역체감이라는 말을 정말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이제 노린 건 아니시겠지만 모던을 제대로 하고 계신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액박으로도 요번에 게임패스 추가가 됐잖아요. 네, 추가가 됐고 네. PC판으로 이미 예전에 출시가 돼가지고 요거 비교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직접 해보셨나요 혹시? 다 해봤죠. 저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스위치 쪽에서 최적화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다른 기종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하드웨어적 성능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건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초에 스위치로 하셨다면 스위치만 하셔야 됩니다. 딴 데 괜히 마실 갔다 오지 마라. 판돈 팔면 안 되고요. 저도 사실 스위치로 몇백 시간을 했는데 다른 걸 다시 하기가 너무 좀 그런 거야.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스위치로 계속 하고 있지만 만약 다시 하라 그러면 나도 PC나 조금 안타까움이 느껴지나요? 안타까움보다는 근데 아직 그 게임 패스 쪽에는 썬브레이크가 출시가 안 됐습니다. 맞아요. 네, 라이즈만 나왔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온전히 다 못 즐기거든요. 아, 스팀에도 안 나왔나요? 스팀은 나왔죠. 스팀은 동시 출시를 근데 했었고. 아야네오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스위치에 태운 나의 캐릭터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스위치로 계속 할 거고 이게 크로스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어렵겠죠. 왜냐면 말했듯이 성능차가 있기 때문에 30프레임과 60프레임을 같이 즐기기에는 좀 어렵고 그리고 이미 스위치가 사실 일본 쪽에서 그 유저풀이 유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티플레이 할 때는 스위치는 아직도 굉장히 빨리 잡힙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물론 게임 패스 무료 쪽으로 나와서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멀티 잡기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멀티를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건 아닐 거예요. 맞아요. 쉬운 건 아니죠. 크로스플레이랑 크로스플랫폼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역체감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두 분은 역체감을 실제로 느껴보신 것 뭐 게임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역체감에 굉장히 두단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체감에도 네. 뭔가 하나를 딱 받아들였을 때 얘가 어디서 하든 그냥 그걸로 받아들여지 뭐가 이게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요걸 잘 못 느낀 좀 둔감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요런 말을 잘 이해를 잘 못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런 거 그나마 좀 느껴봤던 게 PS 비타로 게임을 하다가 풀포판이 나왔을 때 제가 비타로 섬의 궤적을 하다가 네네. 네, 또 영웅전설 얘기인데 섬의 궤적 1을 비타로 처음 했거든요. 그랬는데 요게 나중에 나오다가 플스4에서 이제 섬의 궤적 1 카이라고 새로운 판이 나왔어요. 네. 팔콤은 원래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조금 좋아지는 편이 아닌데 좋아졌더라고요. 이건 역체감은 아니잖아. 그게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느껴진 거지.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타판을 다시 못하겠어. 아 비타판을 못하겠어. 네. 그러면 역체감이지. 네. 저 이걸 되게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DBT 오리지널 씬. 이걸 어디하고 왜 그러냐면은 DBT 오리지널 씬은 사실 제가 처음에 접한 게 2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1, 2가 다 명작이잖아. 어마어마하죠. 진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2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러고 나서 1을 플레이를 하러 가는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야. 전작 플레이가 너무 힘든 거야. 거의 뭐 비슷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틀은 비슷해. 근데 2에서 발전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1이 나왔을 그 당시에는 맞아요. 그게 정말 갓 게임이었는데 2가 나오니까 2가 발전을 제대로 해버린 거야. 이건 역체감이 진짜 인정이지.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지금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어떤 디스플레이적인 역체감? 요거는 그나마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애초에 스크린 자체를 듀얼 스크린 이상을 쓰시면 됩니다. 한쪽은 좋은 메인 디스플레이 한쪽은 서브 디스플레이. 사실 그 게임의 플랫폼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모니터가 진짜 중요해요. 모니터가 절반 먹고 들어가거든요. 저 지금 역체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대본 준비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걸 안 보고 지금 여러분들 걸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 보다가 요거 보면은 잘 안 보여. 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네. 지금 네. 아이패드를 네. 같이 네. 쓰고 계시는데 여긴 프로고요. 네. 프로 12.9인치 뭐 이거 뭐죠? 이거 완전 힉스대요. 네. 완전 옛날 거 이게 네. 이거 정말 잘 보여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안 보여. 이거 얼마 주고 샀다고? 이게 다 합쳐서 한 200 정도? 나 이거 50만 원도 안 주고 샀어. 정말 역체감이 아, 네. 대단합니다. 아 이거랑 뭐 비슷하게 최근에 저 느끼는 게 차. 아 차는 그지. 차. 제가 원래 스파크를 끌고 다녔거든요. 아 맞아 여기 네. 오실 때. 그러다가 이제 아반떼를 끌고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수입차를 끌고 가셔가지고 그거를 잠깐 탔어요. 내 차 못 타겠더라. 아 그거는 네. 승차감이란 거는 진짜 크죠. 네. 그래서 아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느껴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진짜 평생 빨간약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에서 저도 그건 있었어요. 그 제가 요새 그 이제 집주인이 드디어 제가 보증금을 준다 그래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가계약까지 걸어놨는데 그 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원래 원룸 살다가 지금 집에 이사 오면서 투룸으로 온 거였어요. 야, 원룸은 아무리 커도 눈에 안 차던데. 안 차. 한번 커지니까 그럼. 더 이상 작은 집은 못 가겠다. 그리고 형은 애초에 투룸 게임 세팅을 다 해놨잖아. 이미 그렇지, 풀로 해놨죠. 그렇지, 그렇지. 한쪽 방 자체가 보면은 위즐런 댁에 가면은 한쪽 방이 70인치 TV부터 시작해갖고 벽에다가 싹 다 완전히 도배를 다 게임. 전부 게임. 다 게임이야. 그 모든 콘솔이 다 물려있어, TV. 왼쪽 게임, 왼쪽 벽에 다 게임으로 몰려져 있고, 창만 나와 있고, 그리고 한쪽 그 작은 벽은 그냥 스크린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사 쉽지 않겠는데요? 괜찮아요. 비싼 돈 좀 다 해줍니다. 그쵸. 우리가 도와준다고 간 다음에 몇 개 이렇게, 이렇게 싹 그래서 하면은 포장이사를 맡길 건데요. 포장이사도 한정판에 제가 박스를 쌀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저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저희 집은 사실 그 거실에 있는 TV는 75인치지만 좀 옛날 겁니다. 근데 제가 쓰는 방에서 쓰는 그 48인치가 네. 더 비싸요. OLED. 근데 그걸 이사하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보상이 안 되고 직접 하시는 게 좋고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게 아마 그분들보다 이분이 더 포장을 많이 할 수도 있어. 이게 그 항상 얘기 나오잖아. 건담 프라모델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 이사 갈 때 진짜 위험해. 제일 꼴받고 어필하기 힘든 게 이사하다가 뿔 부러졌을 때. 그래, 내가 그래서 프라모델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시하는 걸 다 하나씩 치우다가 이제는 전시하는 게 하나 말고는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처분을 했어요. 조립하고 그냥 조립 상태로 처분을 하거나 그래요. 이제 조립하는 것까지만 즐기고 이제 전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그거 전시했어봐. 나 이사 못 가 이제. 아, 그러고 보면은 검은별님은 이사를 어떻게 하셨나? 아, 검은별님은 완벽한 이사 대책이 있습니다. 박스를 이사 갈 때까지 풀지 않아요. 짐을 안 풀어. 그러니까 아, 그대로? 이사를 가셔서 2년 정도 짐을 풀고 계세요. 그쯤에 아니,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 계속 풀어. 한 2년 정도 되면은 짐의 한 30%가 풀리신대요. 그러면은 이사 갈 때가 돼. 그럼 30%만 싸면 돼. 아.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아. 방 중에 하나는 항상 박스방이 있어요. 아, 참 게... 사실 그 박스 중에 하나 가져가도 모를걸? 큰일 난다. 일걸? 그건 알걸? 수집가들의 좀 애환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역체감 그리고 혹은 뭐 이사하면서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즐룸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요, 모호야루님이 밴드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뭔가 게임이나 만화를 구매하는 게 꺼려지는 것이, 게임은 사실상 유저가 유료 베타 테스터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임을 팔아치우거나 게임을 케이크 마냥 DLC라는 이름으로 조각조각 내서 팔고 있습니다. 결국 DLC가 모두 나오고 수십 수백 버그 패치를 해야지 그나마 할 만한 게임이 완성되죠. 그리고 만화는 정발을 해보고는 안 팔리면 정발을 끊어버리고 좀 더 애들한테 팔아먹겠다고 답 없는 검열이 굉장히 난무하고 번역이 어색하고 틀리거나 아예 내용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나쁜 놈들 좀 즐기자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뭔가 감정이 제가 정말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와, 정말 감정이 막 욕할 줄 알았어. 화가 많네. 제가 게임은 그렇다 쳐. 게임이야 뭐 이제 약간 해탈했어. 만화는 정말 공감합니다. 좀 정돈을 해보면 일단 게임 자체는 유료 베타 테스터 형태로 저는 베타 테스터니까요. 최근에 나오는 어떤 최적화 문제라든지 버그 이슈 그리고 막 DLC 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이 나왔을 때 바로 플레이하기보다는 차후에 나중에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을 때 바로 구매하는 게 좀 꺼려지시는 편이고, 그리고 만화나 이런 출판물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없으면 정발을 끊어버린다든지 혹은 그게 진짜 너무 악독해요. 이제 뭐 검열이 조금 너무 심해가지고 알아보기 힘들 정도라든지 집중을 깬다든지 혹은 아예 번역 자체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내용이 좀 바뀌는 이런 형태가 많아서 좀 즐기기가 많이 힘들어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아, 이게 게임은 사실 이렇게 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이런 형태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점점 더 악독해지고 있다. 악독해지고 있다. 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약간 좀 급하게 마무리라도 하려고 막 데이원부터 해가지고 버그 픽스 패치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거의 당연시하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너무 애들이 좀 익숙해졌어. 그냥 이런 거 자체가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소비자들도 게이머들도 당장 나오면은 뭐 예약 구매 잘 안 하고 뭐 당일 출시하는 날 바로 구매를 안 하고서 좀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잖아요. 상당히 근래 1, 2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스타트를 끊었던 건 역시 노맨즈 스카이, 골드 앵
골뎅실이 그거 아. 사진 찍었던 그 사건 이후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사실 이제 노맨즈 스카이가 약간 스타트를 끄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네. 큰 사건으로서. 그랬죠. 했는데 확실히 그 이후에 문제는 뭐냐면은 노맨즈 스카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좋지 않은 평가로 막을 내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로 잘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박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그냥 미담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게임 회사에서 보고 이상한 걸 배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래도 되네? 상도 주네? 그러니까 심지어 사펌 같은 경우에도 나왔을 때 그렇게 욕을 먹긴 했지만은 결국에 지금도 다시 괜찮은 게임이다라는 식으로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재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이걸 개발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요. 원래 이게 허가받았던 게임사는 딱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걔네는 그렇죠. AS를 안 해줘 형.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 알파판 만들었으니까 완성해주세요 하고 주잖아요. 유저들한테 네, 완성해주세요. 네, 저희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스타필드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딱 맞는 게임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베데스다는 어차피 유저들이 만들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완성이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잖아. 한글화도 안 될 거야 이거. 좀,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 좀 우려가 되는데 일단 만화는 저도 만화책 파거든요. 네. 저 애니메이션 잘 안 보고 거의 만화책으로 위주로 봅니다. 근데, 된 사람이네. 네, 만화책 같은 사람이었어. 경우에는 이때 한 권의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는 뭐 몇백 화까지 나오더라도 만화책으로 한 20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한 10권쯤 분 되면 약간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져요. 뭐 그럴 때 있죠. 그런 네.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후반에 다시 좀 이게 길을 받아가지고 떡밥도 해결을 하면서 마무리를 잘 지은 작품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때쯤 좀 애매할 때쯤 이게 정발이 끊겨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애초에 완결이 난 만화만 사는 거예요. 혹은 애초에 국내판으로 안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원반 원판만 구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본어판 이런 거. 스캔 얘기하는 깜짝 놀라지 마. 깜짝 놀라네. 그쪽 아닙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라리 정발이 끊겨버리면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이래? 원판이 남아 있으니까 정식 수입이 안 될 뿐이지 원판이 있으니까 원판을 네. 볼 수는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간에 출하가 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작품이 나가버려.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만화 시장이 워낙 이제 웹툰에 다 밀려가 있고, 그렇죠. 출판 만화 시장이 워낙 죽어 있다 보니까, 너무 조금 찍어요. 그래서, 그 제 주변에서 이제 만화책 모으신 분들 많거든요. 여기 이솜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만화, 저는 이북으로 모으니까 좀 상관이 없는데, 출판물로 모으시는 분들은, 요거 딱 봐서 한 7권까지 나왔어. 재밌어 보여. 너무 재밌어 보여. 근데 완결까지 내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완결 나면서 해서 하고 있으면 앞에 1, 2, 3권이 절판됩니다. 맞아. 야, 그걸 골 때린다. 진짜 가불기다. 그래서 완결 나서 보면은 1, 2, 3, 5, 7이 절판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좀 그 기형적인 만화 출판 시장 때문에 그렇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판매처는 만화방입니다. 대여점이든 만화 카페든 이런 거 은근히 많거든요. 네네. 체인점도 있고 거기는 계속 정기적으로 판매가 들어가니까 안정적인 수입원인 거야. 거기는 계속 나가. 근데 일반적인 서점에서 판매하는 양은 굉장히 적으니까 찍고 끝. 이세상태 절대 안 들어갑니다. 만화책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북으로 사니까 어차피 이북을 또 지원 안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많죠. 그건 애초에 쳐다보질 않아요. 사고 싶어지니까. 그러니까 쳐다보질 않아. 쳐다보지 않고 이북 페이지만 딱 들어가서 골라서 한 7권까지 나는데 너무 땡겨. 너무 보고 싶어. 그럼 일단 바구니에 넣어놓고 완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특가 세일이 나오면 일단 나도 모르게 사고 나서 딱 이게 그 후가 발표가 안 된다? 그때부터 빡치지 이제. 난 제일 그 악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위시리스트에다 하나씩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찐목록 같은 거 넣어놓잖아. 제일 없었으면 하는 버튼이 찐목록 일괄 구매. 그거 진짜 금단의 버튼이거든? 술 마시고 큰일 난다, 그거. 진짜 그거 가끔씩 실수로 그냥 핫스팀 누를 때 있어. 왜냐면 스팀에 스팀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많이 넣어 놓잖아요? 근데 세일을 할 때 보통 그냥 여름 세일이나 좀 대형 세일 할 때는 리스트에 거의 대부분이 떠요. 네네. 근데 한두 개 또 아니란 말이야. 근데 또 그걸 체크해가지고 그것만 구입하고 하기 좀 애매하거든. 나도 모르게 그냥 체크 다 해서 걸려. 장바구니에 그냥 넣는 거야. 그냥 장바구니 바로 들어가.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리고 진짜 번역 얘기도 할 말이 많고 많은데 여기 만화책을 제대로 안 보시니까. 어, 왜 나도 만화책 많이 예전엔 보았어요. 요즘에는 좀 안 보는데 옛날에는 좀 저도 좀 많이 보았죠. 이번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도 네. 오역이 좀 유명한 게 있었는데 강백호가 이제 팀원들한테 네. 어? 난 천재고 너네는 뭐 애송이들이니까 라는 게 만화책에 있었던 그 오역이었는데 그게 너무나 강백호 성격에 잘 맞고 어울리다 보니까 약간 인정하는 오역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그 유명한 번역가분 계시죠? 오역을 자주 하는 아, 그 마블 전 마블 쪽에 네, 그분도 네. 계시고 아니면은 그 어머니 어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 아니면 뭐 드래곤볼에 뭐 날 물로 보지만 그거는 초월 번역이지 그런 식은 진짜 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아예 오역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실수를 한 거잖아. 네네. 실수를 한 건데 어떤 데 보면은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모르고 지나갔을 그냥 한글판만 보면 모르고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꼭 커뮤니티에 누가 올려준단 말이야. 어디가 아, 어떻게 되는지 뭐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는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어.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자기만의 스타일로 대사를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내가 보는 만화책 중에 그 우자키 양이란 만화책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주인공 이게 그 러브 코미디인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할 때 대화할 때만 쓰는 말 어투가 있어요. 아 원문 특유의 그런 네. 것들. 네네. 어. 딴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전혀 다른 어투를 쓰고 남자 아. 주인공하고 대화할 때만 쓰는 어투가 있어요. 근데 아. 그거를 작가가 그 번역가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해놨어. 그 그래서, 말투 자체를. 어, 그래서 나는 얘의 성격을 원작하고 너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야. 좀 화가 났는데 재밌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런 만화일 것 같은. 만화도 그런 만화. 그런 만화 아니에요. 아, 그런 만화 코미디 쪽이라고 하니까. 아, 네. 이게 사실 시장은 제일 큽니다. 어쨌든 이게 국내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그 말씀하셨던 오역이라든지 초월 번역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패한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아예 그냥 진짜 90년대 중반이나 이때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오면 대부분이 그냥 초월 번역 되게 많았었거든요. 해적판이 많이 그랬죠. 해적판이 아니더라도 정발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 애초에 저는 그나마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루 멋지다 마사루 아, 멋지다 마사루 원본을 번역할 수가 없어. 그럼 불가능해. 어. 그 맛을 살리기 원본 번역 살리기가 힘들어. 만화책을 보려면 일본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정발본을 갖고 있어요. 뭐, 마사루를. 근데 보면서도 원본하고 정발본하고 교차해서 봐도 이해가 안 돼.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원본을 보더라도 얘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응당 이해할 때도 있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보의 질이 좀 넓어지면서 알 수가 있잖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에 막 공유가 올라오고. 난 그것도 약간 불만. 내가 찾아본 나도 나쁜 놈인데 그거를 다 누가 해서 찝어서 알려주니까 나는 이걸 하나도 안 입고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안 입고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게임의 최적화 이야기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개발사 자체에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후반부에 얘기했던 만화 같은 경우는 뭐 절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좀 현실적으로 약간 벽이 응당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나만 하지만 그런가? 저는 고객이라서 급박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가? 아 뭐. 내가 요즘 만화를 안 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만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중간 과정에 유통사라든지 뭐 번역가라든지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네. 그리고 그 장르, 그 게임, 그 분야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맡아서 했으면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단순 돈만 보고 돈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네. 한번 전해봅니다. 좀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이긴 하죠. 아, 네. 이상향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좀 사연은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 마지막 사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이라기보다는요. 정보글 하나가 올라왔길래 갖고 왔어요. 네, 성준 님이 남겨 주신 거고요. 토이 스토리 5, 겨울 왕국 3, 주토피아 2 제작 중. 딱 요렇게 남겨 주셨네요. 제작 중. 네. 저 당연히 그럴 거라 약간 생각했죠. 토이스토리 5는 좀 의외였고 전 그 완결이 너무 완벽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어, 그 토이스토리는 제가 또 나름 픽사 굉장한 네네. 팬입니다. 네. 모든 작품을 다 봤기 때문에 토이스토리는 3에서 사실 완벽하게 끝났었어요. 3에서 끝난 네. 걸 4에서 그렇죠. 억지로 했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았어. 포도 아, 근데, 나는 근데 아니요, 포도 좀 애매했어. 포가 애매했어요 마지막이. 그래서 더 찝찝했어요. 왜 잘 끝낸 걸 가져왔을까. 픽사의 최근 행보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4에서 그냥 아니 찝찝한 거 괜히 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끝내지. 왜 파이브를 만들까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었고
돈이 그리고 되니까. 그리고 겨울왕국 3는 뭐 2도 그렇게 끝났고 그냥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그렇죠. 안 만들 리가 없었다. 예. 그리고 주토피아 2는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다행이다. 주토피아 2도 사실 잘 주토피아 1이 굉장히 잘 끝났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이제 시리즈로 해가지고 디즈니... 아니 근데 이 뒷이야기 궁금해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드디어 닉이 경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둘이 이제 파트너가 됐단 말이에요. 디즈니 플러스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살짝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디즈니 플러스 결제를 안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은 이걸 위한 약간 좀 밑밥들이었다. 그래서 아마 요거 말고도 얘네들이 너무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나왔던 것들은 대부분 2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2가 좀 안 된 게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 좀 별로였어. 네. 사실 그러니까 1에서 픽사 작품들이 보통 1에서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라든지 가족 중심의 이야기 뭐 그 약간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약간 동물 캐릭터들이나 의인화된 캐릭터들한테 이제 빗대어서 잘 표현을 했다가 2가 넘어가면 그래서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하면서 그냥 너무 유쾌해. 그냥 좌충우돌로 가버린단 말이야. 너무 유쾌하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약간 주토피아 2는 예상도 가. 나도 약간. 둘이서 경찰 하다가 뭔가 새가 삐뚤어져서 이렇게 했다가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니 구해러 갈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뻔하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저는. 픽사가 옛날에 진짜 믿고 보는 픽사였는데 뭐 예를 들면 주먹왕 랄프 2는 저는 거의 최망작이라고 최고막 그게 최악 그게 대표적인 좌충우돌 그거잖아 그냥 1편에 있던 그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1편한테 왜 반란을 일으키냐고 1편이 그러니까 1편에 있었던 메시지가 중심적인 것들이 2편에서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는 느낌이 있어 인크레더블 2도 그렇고 네네 그것도 그것도 가족들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왜 가족들끼리 반란을 일으키냐고. 왜냐면 이게 미국의 유구한 전통이에요. 타락하거나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가지고 요거 기대보다 솔직히 좀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어차피 토이스토리 5하고 겨울왕국 3까지는 응당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주토피아 2는 뭔가 좀 불안해 개인적으로. 근데 불안하더라도 난 닉과 주디를 다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속지. 아 얘들 기본은 할 거야. 네. 이게 보거나 찝찝할 수도 있지만 보는 동안은 즐거울 거야. 아 이게 게임에서도 이렇게 후속작이 망쳐버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라오 얘기하려고? 라오는 2가 안 나왔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했어. 그거 빼고 얘기하려고 그거 했어. 그거 빼고. 네. 사실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이번에 리메이크가 됐지만은 전 2랑 3는 되게 좀 어렵다고 보는 게 1은 그렇게 명작이 갖고 됐지만 2로 3로 갈수록 조금 하향세였어요. 물론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네. 또 비슷하게 메스 이펙트도 트릴로지지만 점점 가면서 좀 하향세였단 말이에요. 신호등 엔딩이 가장 컸죠. 네, 그것도 많이 컸죠. 이런 게 되게 드물어요. 트릴로지로 나와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던 작품들이 후속작이 그 1편을 뛰어넘는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위쳐3 정도? 아니죠. 그거는 1,2가 망했는데 3가 이상하게 뜬 거고 아 1,2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1 해보셨어요? 앞에만 살짝 해봤죠. 저 1은 제대로 엔딩을 봤거든요. 내가 그래서 위쳐를 안 해요. 위쳐3 그래서 안 했었어. 그래서 안 했었어. 그 똥게임을 한단 말이야. 또 그런 느낌도 있구나. 근데 보통 이제 트릴로지로 완벽하게 해당 캐릭터의 서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은근히 있기는 하죠. 뭐 대표적으로 뭐 드래곤 퀘스트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이제 스토리 라인을 띄고 있기도 했었고 툼레이더도 3까지 괜찮았는데 툼레이더도 뭐 그런 거 있었고 뭐 격투 게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끊어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스토리를 이제 파트별로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괜찮은 게 많긴 했었는데 1편에서 성공하고 2편에서 말아먹은 건 진짜 수도 없이 많죠 사실. 그렇지. 네. 괜히 좀 전편에 위강을 뒤엎고 등장을 했다가 약간 안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해서 그렇죠. 나가는 경우도 좀 많았었고요. 뭐 디렉터가 바뀐다든지 개발진이 조금이라도 바뀌면은 엇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사실 2라는 문장보다 2라는 숫자보다 확실하게 조지는 방법이 있어요. M. 아이씨. 주토피아 M. 주토피아 M. 아니 M만 붙이면 왜 이래? 이상해. 토이스토리 M. 니앙스가 뭐야, 이상해. 뭐야 이거. 나사 공학 버즈를 모아보세요.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그거지 그 폴아웃 쉘터 같은 느낌으로 토이스토리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일단 네 M이 붙으면 다 네 그렇습니다. M이 없었으면 네.
발음을 제대로 했는데 M-E 네, M-E 없었으면 어땠을까. 네. 뭐 더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야기 나누실 거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준비했던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워요? 네, 저희가 뉴스 기사들, 일주일간 있었던 뉴스 기사들, 그리고 남겨주신 사연들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지진님과 함께 오랜만에, 그리고 또 오랜만에 세 명이서 진행을 했던 방송이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사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원래도 기억을 잘 못했는데 오늘은 특히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평소보다 제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마이크를 채운다고. 네네. 결국 말할 건 다 해가지고 시간만 길어졌어 지금. 아,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이러고 끝나잖아. 이제 편집하시는 이솜님이 아마 쌍욕을 이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50분대로 확 줄인다? 능력자야. 네. 자. 그래도 두 분이 한동안 계속 오래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한번 와가지고 좀 시원한 바람 한번 싹 해드리고. 지금 되게 더운데요? 되게 더워. 거기 졸라 더워. 매연이야. 네. 매연. 한번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고 네, 다음에 또 제가 요 자리에 있을진 모르겠지만 한번 또 참여해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 오늘 방송은 좀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출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출근한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